네, 오늘은 장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상승을 전망하는 전문가는 한 명도 없고요. 하락이 4명, 보합이 1명입니다. 먼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하락장 예상하면서 은행 및 조선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바이닉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CJ제일제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역시 하락장 전망하면서 일동제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하락장 예상하면서 삼화네트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윤정식 이사님, 드디어 2500선을 탈환했습니다. 한 두 달여 만인 것 같은데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략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전일 사실은 국내 증시의 우려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이 처음 나온 게 이 전일, 그러니까 전일 밤이죠. 국내 시간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서 시작도 외국인의 매도로 시작을 했고요. 외국인 매도 금액이 350억까지 늘어나면서 시장에 조금 우려감이 있었는데 좀 다행스러운 점은 이 장 중에 이제 외국인이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뭐 순 매수 금액,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순 매수 금액이 뭐 굉장히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고무적인 부분은 9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순 매수를 해줬다는 점, 그리고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었다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면서 뭐 사실 굉장히 좀 힘들어 보였던 2,500, 뭐 갈 듯 말 듯 하다가 드디어 이 탈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전망을 했던 이유가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국내 시장을 봤을 때는 반도체 우려감이 물론 뭐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감은 있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봤을 때는 1%대의 하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워낙 6.3%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 굉장히 크게 빠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감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젯밤이죠. 보면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인 마이크론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의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전일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락을 하면 국내 지수 상승하기 사실은 좀 만만치 않죠. 전일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더라도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와 같은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 2차전지가 좀 선방을 해주면서 이 그래도 지수가 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도 좋지 않았죠.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오늘 이제 중국 물가지표 나오죠. 이런 부분들도 10시 반에 나오는 뭐 이 중국 물가지표도 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장 초반은 시장에서 좀 눈치 보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뭐 미국 CPI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그 12일 날 발표되는 CPI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물가지표에 좀 더 포커스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좀 관망세적인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와 2차전지 좋지 않았으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 포커스는 실적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반도체가 좋지 않았던 것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반영이 된 거였거든요.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국내에서는 2차전지가 이 전망치가 좋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좀 몰렸었는데 이렇게 전망치가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좀 추려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의 매수세로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만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좋지 않았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꽤 많이 밀려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 초반 시초가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밀리느냐에 따라서 추가 하락이냐, 뭐 아래꼬리를 좀 달아주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환율이라든지 현재 대외 변수들을 보면은
크게 밀린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버텨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60일 이동 평균선을 넘어서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경우가 없는데 지금 6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2460포인트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까지 2460포인트 이상에서 계속해서 버텨낸다라고 한다면 시장 자체는 그래도 좀 더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9시 반에 미국에서 이제 CPI 발표가 나올 텐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수치 자체가 지난달보다는 내려왔기 때문에 뭐 피크아웃의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이 수치 자체가 지난달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빠졌다라든지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치상으로는 지금 수치가 많이 빠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수치가 생각보다 좀 많이 빠져준다면 또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이 CPI 흐름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증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연준 인사라든지 몇몇 인사 그 관련되어 있는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가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지난달 초에 연준 저점을 찍고 나서 7월 중순부터 이제 바닥을 잡고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추세적으로 꺾인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재차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관망세에 이어서 관망을 하면서 시장이 버텨낸다면 뭐 주후반이라든지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장도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가 약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던 자동차들이 살짝 조정을 받고 그리고 그간 뭐 조선이나 원전이나 태양광 쪽에 대한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업종에 대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을 빠르게 좀 면밀히 추적해서 매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6월 달이나 5월 달보다는 확실히 좋은 장이니까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다만 이번 주는 좀 관망하는 장대가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잘 지나가면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편하게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CPI 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와도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망적인 자세에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기사님. 네, 이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사실 실적 전망치 좋은 종목들 많이 좀 올라갔죠. 근데 실적 전망치 좋으면서 조금 덜 올라간 종목들에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2,500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하기는 현재 상황에서는 좀 만만치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뭐 지금 사실은 가격적으로도 매력이 있으면서 실적 깨지지 않은 대표적인 섹터가 은행입니다. 최근에 은행 섹터들 뭐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 잘 들어왔고 차트도 워낙 좀 바닥권에 있습니다. 뭐 밸류에이션이 뭐 여타 기술주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도 아니고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저렴하고 굉장히 싼 상황에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워낙 많이 떨어졌던 은행주들.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도 좀 조절이 되고 있고 시장의 정부 정책 우려감도 좀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주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도 하반기부터 이제 턴어라운드가 일어납니다. 드디어 실적에 있어서의 숫자를 보여주기 때문에 조선주까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재기 대표님. 오늘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최근에 반도체 외에는 대체적으로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이나 원전이나 태양광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제약바이오나 게임 쪽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뭐 시청자분들께서 공격적으로 들어가기에 부담이 되니까 그래도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저렴한 가격대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 업종들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일단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중에서는 이 CDMO, CMO 사업을 주력하고 있는 바이넥스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이넥스라는 기업이 주력하고 있는 이 CMO 사업 같은 경우는 2026년도까지 연평균 10%대의 추세적인 성장이 된다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바이넥스가 진행하고 있는 위탁 생산에 대한 성장도
자연스레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뭐 인상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과는 다르게 다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위탁 생산 쪽으로 메리트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바이넥스라는 기업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이 시청자분들께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중에서 바이넥스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